아니 내가 집에 있는 동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워. 아유 그럼요. 아이고 내가 저기에 해는 뜹니다. 저건 좀 와닿는 얘기네요. 와. 내 세계는 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?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야? 제일 힘든 건 바깥의 풍경을 못 본다는 거죠. 여기 소품 가게. 아니 저런 걸 본 지가 나 지금 너무 오랜만이야. 또 겨울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또 나가기도 뭐하고 네. 하니까 젊은 애들이 너무 많고. 맞아 저럴 때 너무 부러워. 근데 또 그런 걸 보니까 애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. 그치 저 땐 그래 저때 나이.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우리 애기들도 이런데 나중에 커서 올까?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. 이제 너도 엄마가 돼가는 거야. 별수 없이 너도 엄마가 돼가는 거고 네 이 반쪽은 애기들로 꽉 차 있잖아. 응? 그치. 근데 처음에는 애기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까지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로서 존재를 해야 되고 내가 원래 하던 게 있고 나는 막 혼자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런데 뭔가 아기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있지만 그렇죠. 아휴 또 막 그런 걸 못하니까 미안해 저렇게 2년이면은 지치죠, 사실. 지치죠. 아기가 또 두 명이라 더 그럴 것 같아요. 저 두 명 다 저 때가 가장 힘들 때라서.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. 와, 저기. 나도 저랬는데 왜 눈물 나지? 나도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? 다 우리가 그렇죠. 네. 저렇게 키웠죠.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저도 애 둘을 낳지만 그 육아 지옥을 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었어요. 근데 딸을 보면서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지. 아우 쟤도 저렇게 힘들 건데. 그래서 왜 옛날에 부모들이 딸 나면 울고 아들 나면 좋아한 것처럼 딸 나면 고생할 걸 아니까 그랬던 것 같아. 저희 엄마도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. 딸이 고생을 하니까 맞아. 엄마가 그 얘기 했었어요. 아, 나 이번에 그 양소영 변호사님이라고 만났거든? 만난 변호사가 그 사람이야? 예전에? 그랬다고 하더라고. 어머! 야, 그런 걸로 인연이 있으면 안 되는데? 아니, 그래서 그러네. 나는 그 변호사님을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예요? 그때 변호사님이 소송을 하셔도 되는데 따님이 이혼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일을 진행하시면 더 더뎌질 수 있다고 추천을 하지 않으셨어. 그것도 맞는 얘기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해야지 그분은 더 돈을 버시는 거잖아. 그치. 근데 그분은 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.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구나. 양 변호사님이 아주 저 얘기를 되게 많이 선행을 하셨네.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소송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유정 씨는 그때는 더 젊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는 그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치, 그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 그것 받고. 때문에 하고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쵸.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.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. 잘못하신 거 아니야? 잘못하신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. 잘못하신 거 아니야?
나갔어요. 그 사람이 CCTV 안에 있어. 좋은 사람이시잖아요, 왜. CCTV로 즐거워 보시는 남자. 어. 아니, 소송을 해라 그럴까 그랬나 봐요. 너도 알다시피 너도 이제 한번 갔다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. 맞아, 맞아. 난 그때 인생 끝난 줄 알았어. 아, 세상에. 야, 엄마는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, 엄마 맨날 품고 다니는 생각이 그거였어. 뭐?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고 안 보이는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. 진짜로. 그만큼 가슴에 막 이런 그 복수심, 막 그 원망, 막 그 적개심 이런 게 너무 많았어. 어머, 어머. 진짜 심지어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, 어?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, 저렇게 마음 고생을 시키나.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인데. 아, 미국에서 생활하셨구나.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해서 제가 무작정 집을 나왔었거든요. 미국에서 또, 미국에서. 근데 밤이었고 또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또 전화할 때도 막상 없고. 그쵸. 맞아. 아니, 타지에서. 고생 많이 했구나.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네. 네,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엄마여서. 엄마죠. 그때 전화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셨구나. 아이고, 유정 씨 힘들었구나. 엄마는 그때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죠. 그치. 그치. 그때 엄마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그치, 돌아버리죠. 진짜 만약에 한국이었다 그러면 부산이든 제주도든 그냥 난 바로 차 타고 5시간, 6시간 운전해서라도 나는 갔을 거야. 그치. 그랬는데 미국이라는 데는 그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. 그렇지. 그치. 더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. 걱정돼서. 그런 얘기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. 그땐 참아 못했던 엄마의 속마음을 이제 얘기하시니까.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그래요, 엄마가 큰 의지가. 평생이죠. 네, 예, 평생 큰 산이시죠, 진짜. 그렇죠. 짠. 어우, 술을 많이 드시는데. 그냥 얘기가 정말 끊이질 않았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이거 쭉쭉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되게 좋네. 딸하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구만. 그리고 또 맞아. 좋은 얘기하니까 좋고. 딸 기운나게 해주려고 지금. 그렇죠. 예, 힘 좀 내게 해주시려고. 아, 이거를 저 사위하고도 한번 해야 되는데. 아, 엄마랑 오빠는 마시면 막 끝까지 마시니까. 끝까지 마셔. 그래요? 지금 몇 시야? 어머, 남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, 지금. 아, 4시구나. 지금 한참 힘들 때거든. 아, 그래? 육아. 애기 잘 때 아니야? 아니야, 지금 이제 안 자고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 시간이 제일 안 가는 시간이 지금이야.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진짜 나 걱정돼.